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무사히 지내셨습니까? 저는 작업실에 TV가 없어서 뉴스는 안 보고 있지만 친구들과 통화를 해보면 사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진 제 주변에서는 확진자는 안 나오고 있지만 증가세가 높은 것을 보면 정말로 모두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버텨서 내년에는 마스크 없이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제 개인전의 전시 평론을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작가님들은 미술 평론가님께 평론을 받게 되면 대부분 읽으시겠지요? 저 또한 여러 차례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목소리로 읽는 것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평론글을 낭독하게 되면 작가로서 제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술 평론가라는 타자의 포지션에서 적나라하게 제 작업을 지적하고 가치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제가 제 작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입니다. 평론 낭독은 제가 본문을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것이고요. 평론의 주석으로 달린 글은 제가 글을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부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론을 써주신 홍경한 미술평론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평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서동진 작업에 관한 소론, 세 개의 변신과 하나의 가치. 서동진 작가의 글쓰기는 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작품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이야기가 있다면 더 쉽고 명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서동진 작가 노트 중 라는 미적 고민도 한몫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작업 과정을 글로 적고 관객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수단인 소설 쓰기였다. 장편 소설 잠자부부의 변신도 그렇게 탄생했다. 잠자부부의 변신은 프란츠 카프카의 중편 소설 변신을 각색한 것이다. 다만 잠자부부의 변신은 가족에게 외면받고 시름시름 앓다 죽는 다소 음울하게 매듭지어지는 원작과는 다르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힘겨운 삶을 살던 주인공 잠자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흉측한 해충으로 변신한 이후 가족 간의 갈등 끝에 아버지가 던진 사활을 맞고 비참한 죽음을 맞는 원작 대신 밝고 일상적인 내러티브를 축으로 한다. 작가의 상상력과 감정이입이 빚은 서동진식 결론이다. 서동진 작업과 관련해 흥미로운 지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앞서도 언급한 소설이다. 소설은 그 자체로 작품이지만 새로운 시각 조형의 동기가 된다. 책에선 텍스트와 이미지가 하나 혹은 각각의 예술 작품으로 존재한다. 텍스트 자체가 문학이라면 글 속에 삽입된 그림은 이야기를 보조하는 수단을 넘어 별도의 예술적 위치를 부여받는다.
동기야 어떻든 새로움에 대한 갈증과 시도는 충분히 의미적이다. 두 번째는 동시대 미술과의 연관성이다. 실제로 소동진 작가의 작업들은 장르 간, 학제 간 경계 없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대 미술에 부합한다. 즉, 서로 다른 무언가, 문학과 시각예술, 상상과 현실, 실제와 가상 등 이질성 없이 연속적 관계 맺음을 통해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과 형식 및 내용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의 소설 잠자부부의 변신은 작화적 시점에서나 독자의 시각에서 주어진 시간성을 공유하지만 동시에 각자 고유의 시간성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현재의 시간 안에 내재된 다양한 생각들을 자발적으로 공유하기에도 용이한 매체이다. 따라서 잠자부부의 변신은 서동진 작업의 중요한 레퍼런스이자 조형의 단초이며 자타 모두에게 여러 층위로 사고를 확장시키는 매개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 공간의 자유로운 왕래이다. 그의 명화 패러디 작업은 소설에서 차용하거나 차용된 결과는 다시 독립된 작업으로 치환된다. 왕래의 제약은 없다. 중요한 건 우린 서동진 작업에서 엿볼 수 있는 장르 간, 학제 간, 교차 방식이 이전과 전혀 다른 미적 경험을 유도하고 관객들로 하여금 남다른 예술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있다. 일련의 전시와 글, 그리고 기타 자료들을 종합할 때 서동진의 작업은 예술가로서의 자세와 고민이 투영된 결과물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어쩌면 도달하기 쉽지 않은 평범한 근로자이고 싶은 다짐이 담긴 작업 시간표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최근 작업에서처럼 하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 수없이 골판지를 오리고 붙여야만 하는 그야말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고된 작업만큼이나 꼼꼼하고 솔직한 그의 작업 노트도 그것을 증명한다. 그 작은 것에서 작가의 의지와 미래를 엿볼 수 있다. 게으름 없이 조형적, 미학적인 연구를 이어가며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현재를 살피려는 눈과 마음만으로도 가치 없다 하기 힘들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물은 많은 이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이성이 감각적인 심상과 결합되는 체험을 선사한다. 이 밖에도 서동진 작업에서 읽혀지는 장점은 여럿된다. 카프카와 서동진식 변신이라는 두 개의 변신에 덧대어 또 다른 변신, 세 번째 변신을 꾀하는 긍정성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장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장식적이란 금전적 이익을 주는 소비의 가능성을 낮지 않게 하나 싫든 좋든 취향에 읍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귀엽다, 예쁘다, 집에 걸고 싶다는 취향의 영역이고 취향은 조변석계 하기에 결국 예술가들의 생명력은 단축된다. 잘 그린다 혹은 잘 만든다와 좋은 작품은 별개의 개념이다. 참고로 예술가들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 혹은 만족할 만한 위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건 운이 없거나 실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으나 막막의 만족은 높을지 몰라도 공감이 떨어지거나 사변성에 치우쳐 인류 공통의 문제를 간과한 채 예술이 또는 예술가가 공동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지 않은 탓도 있다.
자신의 예술이 어째서 예술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 정립도 희미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그리거나 깎고 다듬는 기능적 노동을 예술활동으로 치부하는 경향 말이다. 하나 더 덧붙이면 미술의 역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우직하게 인내하며 자신의 신념대로 한 길을 걷는 이들의 몫이다. 굳이 대중에 이해해 목말라 할 필요 없다.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좋은 작품을 알아보는 이들은 있게 마련이다. 2017년 9월 15일 작성한 사대주의와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글 속 한 남자처럼. 네,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평론을 받기 전까지 굉장히 걱정스러웠었는데요.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단점도 굉장히 부드럽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필요한 부분도 힌트를 주셨고요. 여러모로 감사한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가 노트를 제법 많이 적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하나의 작업을 만들 때마다 너무도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간혹 아이디어나 새로운 발견을 할 때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가 노트 중에서도 전시와 제 작업 전반에 대한 내용이 있는 글들을 모아서 평론가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평론에서도 작업 시간표와 저의 단편 소설도 언급되고요. 그 안에 등장했던 컬렉터님과의 사례도 언급되기도 합니다. 평론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처음에는 소설은 그 자체로 작품이지만 새로운 시각 조형의 동기가 된다 부분에서 주석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석을 읽어보게 되면 물론 조형 예술가들이 문학을 작품으로 확장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키엔 홀츠가 그랬고 제니 홀저, 조셉 쿠수스, 온 카와라가 그랬다. 물질로서의 예술이 비물질적인 문학이 되고 철학이 되며 음악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낸다. 이들이 내건 소설, 지시문, 악보, 시나리오 등은 생각과 아이디어, 언어, 문자 자체가 예술 재료화되는 개념 미술을 통해 예술은 새로운 정의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미술과 융합하려는 시도는 아니었지만 단편 소설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삽화도 그리게 되고 미술과 접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위에 언급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작가님들 외에도 청경자 작가님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과 제가 표현하는 텍스트와 미술의 차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접근은 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언급된 제니 홀저의 대표적인 작품은 1987년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선보인 내 욕망에서 나를 지켜요라는 메시지입니다. 사치로 물들어가는 현대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주며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었다고 하네요. 더불어 단순한 정보 전달 도구였던 전광판이 공공미술의 장으로 등장하는 순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제니 홀저의 작품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억에 남았던 작업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 물줄기 사이로 텍스트가 비쳤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 텍스트의 내용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조형적으로도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셉 쿠수스가 있는데요. 이 작가님의 작업 중에 가장 유명한 하나이면서도 셋인 의자,
아메리카 있죠. 사진 속에 보이는 의자와 실제 의자 그리고 의자의 사전적 정의가 적혀있는 텍스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아도 그것은 의자임에 틀림없죠. 모더니즘이 끝나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접어들면서 뒷샹을 잇는 개념 미술 작업입니다. 저도 이런 작업을 시도하고 싶기는 한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개념 미술에 관한 상상의 문을 머릿속에서 닫아둔 것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개념 미술로 먹고 살려면 선구자가 아닌 이상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론가님께서 언급해 주시고 제가 조사를 한 이상 이러한 시도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해보고 제가 쓴 텍스트를 토대로 개념 미술이라는 거대한 문에 노크를 해봐야 할 것도 싶습니다. 다음으로 온 카와라라는 작가님을 언급하셨는데요. 이 작가님에 대해서 영상을 보다가 저와 매우 흡사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 작업은 투데이 시리즈였었는데요. 매일매일을 자신이 체류하는 국가의 표기법으로 캔버스에 날짜를 기록하는 방식의 작업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 해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소설책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기도 했고요. 신문을 매일매일 스크랩해서 전시를 하기도 했던 일본의 개념 미술가입니다. 저도 작업 시간표를 2016년도부터 기록하고 간직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인전에서 작업 시간표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 조형적인 요소를 많이 넣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시간 표시 방식에서 저만의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스티커의 종류에 관한 것이었었는데요. 예를 들면 운동을 했을 때는 별을 붙이고 작업을 했을 때는 숫자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놀러 가거나 쉬는 날에는 벚꽃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기록에 관한 작업은 앞으로도 이어나갈 계획이고 조금 더 조형적인 언어로 치환될 수 있게 시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에드워드 키엔홀츠는 나무나 철제 오브제를 모아 그로테스트한 분위기를 내는 조각과 설치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 같은데요. 텍스트적인 요소는 많이 보이지 않지만 그의 몇몇 작품에서 말풍선과 마스크를 낀 인물상에 텍스트가 적혀있기도 하고요. 설치물 중간중간에 텍스트가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이처럼 미술 작가들은 다양한 형태로 텍스트를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평론글에서 주목한 부분은 저의 단점이자 문제점이기도 한 상업성과 각색 그리고 패러디 작업 부분입니다. 글을 다시 읽어보면 장식적이라서 금전적인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취향에 읍소할 수밖에 없고 취향은 조변석개하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생명력은 단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덧붙여 주석부에서는 팔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지 말고 내가 만든 작품이 팔리는 상황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제가 공감하고 아파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판매한 작품도 패러디 작품이었고 판매 작품의 대다수가 패러디 작업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패러디 작업들이 대중적이기도 하거니와 작품을 제작할 때 접근하기도 쉽고 노력 대비 효과가 확실해서이기도 하겠죠. 그렇다 보니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작업을 주문받은 적도 있고 전시에서 팔리다 보니 2차, 3차 제작하는 경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패러디 작업을 이제 그만하겠다 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평론가님의 조언에 따라서 앞으로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더 많이 해서 컬렉터님들이 제본 작업에 구매를 더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덧붙여 잠자부부의 변신과 명작 패러디 모두 원작이 있다. 재해석하는 측면도 있지만 언젠가는 창의적으로 온전히 분리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라는 부분에서도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더 이상 거인의 어깨에 기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석부에 사대주의를 지적한 관객의 행태에 대해서 평론가님께서 조금 세게 뜬금없다고 지적하신 부분이 계신데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기를 제가 바라고요. 제가 평소에도 앵무새와 파랑새를 왜 그렸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는 평론가님의 답변에서 힌트를 받았으니 조금 더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평론글을 읽고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평론가님께서 조금 더 옳고 빠른 길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많이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약속드리는 바는 앞으로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고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잠자부부의 변신은 책으로 완결될 것이고 이후에는 원작에 얽매이는 작업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전까지의 과정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 작업을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제법 길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작업에 대해서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홍경한 미술평론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